그래, 청룡이 다시 점검하고요. 네가 몰랐던 문장의 뜻부터 먼저 말했어요. 어떤 문장, 우리말로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이었더라? 그거요? 그것들은 좋은 맛이 난다. 그것들은 좋은 맛이 난다는 영어로 뭐예요? They taste good. 그것들은 좋은 맛이 난다.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They가 뭐 대신 왔지? They요? 에? They가 뭐 대신 왔어? They요? 이거 전 무슨 문장이 말인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네. 네, 아.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의외로 이거 좋아한대, 싫어한대.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I do. 뭐 간단하게 yes, I do. Yes, I like him. Yes, I like them. 왜 템이 뭐 대신 왔어? 데미오, milk and cheese. Okay, 그 다음 문장이 뭐였어? They taste good.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겠어? They는 milk and cheese. 밀크 앤 치즈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they. 근데 왜 여기 댐이 아닐까? 왜댐 테이스트 굿하면 왜안 돼?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왜댐 테이스트 굿하면 왜안 돼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일단 뜻으로 설명해보세요. 그것들을 댐의 뜻은 그것들을 이란 뜻이고, 그래서 얘는 누가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다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기는 이 녀석은 무슨 뜻이라 해야 돼? 그것들. 그것들은 그것들이가 돼야 되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굿의 뜻은 곳의 뜻은 좋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묻겠어? 좋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라며? 영어로 어떤이 뭔데? 아 How 아우. 어디? 누가 다 만든 여섯? 내가 또 묻는 말 만드는 거또 얘기한다.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찾아낸다 했어. 그래,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 이거 또 그려놨는데 이거? 어?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라고! 네. 데이테이스트의 뜻이 뭐야? 데이테이스트는요. 그것들은 맛이 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좀. 그럼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어? 그것들은 어떤 맛이 나니? 아우! 음식이야. 그것들은 어떤 맛이 나니? How do they taste? 데이는 뭐 대신 왔어? They는 milk and cheese.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없어졌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야? Milk and cheese.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냐고. 우유랑 치즈는 어떤 맛이 나니? 우유랑 치즈는 좋은 맛이 나.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라고 물어봤더니 Milk and cheese taste good.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How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했더니 Milk and cheese taste good. 오케이 조금 더 빠르게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했더니 Milk and cheese taste good. 오케이 자그 다음 문장 몰랐던 문장 우리말 뜻은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누가? 너가 오케이, 너는 그래서 그 표현 영어로 뭐야? You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응? LT. 누가 네가 다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말 누가 다는 뭐야?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되게 오랜만이다, 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양념치 메이. 응, 양념치. 양념씨. 단호할 때 했다. 얘 양념치라고. 누가 네가 may not be very healthy. 너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너는 매일 건강할 수도 있어요. 너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은 뭐야? You may be very healthy. You may be very healthy. 얘는 왜 있어야 되지, 근데? You? You may not very healthy 하면 왜안 돼? You may very healthy요? You may not very healthy 하면 왜안 돼? 얘가 왜꼭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되냐고. 플러스 하 타스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Very healthy의 뜻은 뭐야?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하다. 그러면 healthy food는 무슨 뜻이야? healthy food요? 건강한 음식. 건강하다 음식 아니야? 뭐? 건강하다 음식 아니야? 뭐? Very healthy 무슨 뜻이야? very healthy. 매우 건강한. 건강하다는 무슨 건강하다? healthy가 하다시냐? 그럼 매우 건강한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써야지? 건강하다로 바뀌어. B동사.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고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 때 원래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원래는 뭐야? R. 여기에 이거 왜못 써? You may not are very healthy 하면 왜안 돼?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요.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불러? 왜 비동사. be동사라고 불러? 원래 모습이 be였으니까 be가 he를 만나면 뭐로 바뀌어야 돼? He is. be로 바뀌지. 근데 여기다가 양념치를 집어넣는 순간 다시 he may be. 그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그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You may. 그는이 뭔지 몰라요. 그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He may be very healthy. 오케이, 그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He may not be very healthy. 자, 네가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을 처음 만났어, 이제. 됐습니까? 내가 양념치를 쓸때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건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아저씨를 가지마.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어떤 모습?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엄청 오래 걸렸네.